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관련해서 소식만 들려드리다가 간만에 AMD 관련한 소식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비 소식입니다. CES에서 7나노 베가 아키텍처가 적용된 라데온 7이 발표되면서 아직 나비는 번데기에서 나오질 못했구나. 날씨가 추운데. 안 돼! 그쪽으로 가지 마! 언제쯤 변태를 마치고 모습을 보일까? 아니면 죽었나? 난 죽음을 택하겠대! 나는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우려가 있을 것을 예측했는지 AMD의 CEO인 리사수는 CES 기조연설 이후 여러 인터뷰에서 나비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준비 중이고 늦지 않게 선보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의 준비 중이고 늦지 않게 라는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토니맥x86.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나온 소식인데요.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지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얘네들이 이전에 했던 것 중에 베가 출시 전에 코드 분석을 통해서 출시 예측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인데 얼마 전 macOS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업데이트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중에 새로 추가되는 하드웨어를 발견한 거죠. AMD 라디온 6000 HW 서비스 KEXT라는 파일에 나비 16, 나비 12, 나비 10, 나비 9가 나열되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단 나온 내용만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이 네 마리의 나비를 만나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피셜 뜨기 전까지는 루머라고 혹시나 나비 한 마리 입양하시려고 희망회로 태우는 분들이라면 너무 일찍 불 지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비가 나오더라도 나비는 미드레인지 쪽을 커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MD 측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7나노 라데온 7 출시 후 이 제품이 당분간 AMD의 플래그십 제품이 될 것이라는 언급이 마크 페이퍼 마스터를 통해서 나왔던 것을 보면 나비가 예상되는 이야기처럼 뭐 6월 또는 7월 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드레인지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엔비디아에서 GTX 1660 라인이 출시되면 경쟁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엔비디아에서 2월에 GTX 1660 모델로 미드레인지 세대 교체를 시도한다고 봤을 때 또 다른 후속 모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AMD에서는 기존의 모델 그리고 RX 590 또 2월에 출시 예정인 베가 7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인데 라인업에서 상당히 열세인 것은 사실이죠. 여름쯤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나비가 하이엔드 시장을 노리고 나오는 것은 썩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드레인지 시장의 추가 병력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야, 저 네 마리의 나비가 왠지 미드레인지 시장을 탈환하기 위한 특공대로 보이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장이든 독점 구조는 소비자에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CPU 시장에서든 GPU 시장에서든 이번에 AMD가 나름 선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것 때문이죠. 나비가 될지 나방이 될지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AMD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오너라.